네, 어벤져 전략회의 4월 9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완연한 봄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비가 또 많이 내렸고. 오늘 뭐 우리 지원님 어디 산에 갔다 오셨나 아니, 보네. 그냥 뭐 편하게 일요일이니까요. 예, 네, 보기 좋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방송을 하고 왔는데요. 최근에 그 대통령이 이제 부산 내려가셔서 네. 그 횟집에 갔던 일이 있었잖아요. 일광 횟집. 예, 어제 예. 저희가 뭐 그것도 이제 방송에 드렸는데. 진짜 참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술집 이름 그저 횟집 이름 갖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아니 대통령이 나와서 사람도 있는 거그 악수한 거 가지고 그것도 무슨 뭐참 그걸 가지고 코치코치 그렇게 문제 삼는 거 아니 보니까, 예? 한겨레는 뭐 그거 갖고 사설까지 썼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이재명 너 진짜 일광욕 한 번만 해봐라 너 진짜 일광욕. 한 번만 해봐라. 니네 민주당 패거리 어디 가고 일광욕 한 번만 해봐라. 그냥 다 그냥 어디 그냥 확 그냥. 아니 예전에 말이죠, 문재인이 그때 부산에 갔을 때인가요, 그때는 그 이름이 거북선 횟집인가, 네, 거북선 횟집. 예, 그래서 뭐 그거 자기들은 반일이고 윤 대통령은 친일이다 뭐 이렇게 또참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야. 니네 민주당 패거리도 고스톱 쳐갖고 팔광 내고 이런 거 있으면 다 그냥 갖고 아작낼 거다. 응? 참 진짜 이게 좀 정상적이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참 아니 문제 삼 전혀 삼지 않은 일부에서는 그래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야당 자치단체장들하고 같이 다 했기 때문에 이게 또뭐 협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또뭐 해석한 데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조폭 같다는 둥뭐 일렬로서 간걸 같다는 둥 이렇게 비난하고 있으니 참 솔직히 참 대통령 하기 너무 힘듭니다 진짜. 옛날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더러워서 대통령 못해 네. 먹겠다 그랬을 거예요. 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마 최민희라는 이야기 들으시면 조금 경계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도 방송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최민희하고 방송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리 야당 패널이라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식에 맞는 사람이 있고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최민희하고 방송을 몇번 했는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도저히 토론을 함께 할수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제가 그 작가들이나 피디들한테 저는 이 앞으로 모든 방송에 있으면 최민희하고는 겸상을 하지 않겠다. 네, 저도 이, 뭐 비슷하고 최민희 말고 또몇명 있어요. 뭐 양문석이 뭐 몇명 말도 안 돼.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그냥. 그러다가 쓰러졌잖아요. 소리 고래고래 지르다가 쇼크 먹고 쓰러져갖고 병원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최민희가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으로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는데, 근데 최민희가 이 경력이 보면 꽤 문제가 있는 경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또,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기 전에, 이 방송 관련한 단체에서 또 종사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부적격인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원래 이제 관행적으로 보면 국회를 통과해서 올라오면 원래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임명을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넘도록 이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뭔가 부적격하다. 그럼요. 경력에 문제가 많다. 이것 때문에 안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후쿠시마 가서 이제 돌아왔던 쇼단이 돌아왔습니다. 네 명이 쇼단 돌아왔는데 진짜 정말 아무런 그뭐 성과도 못 내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정의당에 있는 이 전문가가 이 시사저널에 기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정말 이제 좀 과학적으로 보자. 이런 문제를 삼중수소 삼중수소 하는데 구체적으로 삼중수소가 어떻게 몸에 안 좋은지 이런 사례들을 잘 들어서 외국과 비교를 해서 진짜 이 과학적으로 보자는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좀 우리가 귀담아 들을 주장을 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조금 전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장, 저 장인상 네, 그게 이제 조문을 갔습니다. 갔답니다. 예, 가서 했는데 뭐 13개월 만인가요? 처음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이것이 가지는 민주당 내 파장들이 어떤 거 있을지 이것도 한번 우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민희라고 하면 간단히 경력을 말씀드리면 이화여대를 나왔고요. 이게 그리고 여기가요. 예. 그 한명숙이 이제 여기 괴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박성준 아니에요. 그렇죠. 박성준의 그 통역당 선배가 처음처럼 쓴 신형복, 네. 문재인이 제일 존경한다고 했어. 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가
신영복이 그때 운동하던 더불어숲 운동에서 맞습니다. 나왔고, 네. 신영복의 더불어숲의 더불어는 김일성의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에서 나온 거고. 아, 아. 그리고 그 저기 그냥 신영복 직속 후배가 한명숙 남편 박성준이에요. 네네. 박성준이 이제 한명숙을 꼬셔갖고 자기 여자친구도 만들고 세뇌를 시켜갖고 거기가 2대 좌파 운동권의 사실 대모입니다, 그 대모. 대모가 되는 거죠. 예. 그 라인이에요. 맞습니다. 최민희도. 최민희가 이대 저 상학과를 나왔고요. 말지 1호 기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좌파 매체는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말지 1호 기자가 됐고 그 다음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여기를 이제 민언연 네. 사무총장하고 상임대표를 했습니다. 예전에 뭐 무슨 뭐 자연건강 육아단체 뭐 그런 운동도 하고 하다가 방통위 2008년도에 방통위원회에 거기에 이제 부위원장을 했어요. 네.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저 비례대표로 들어갔다가 그 아시겠지만 이제 그 남양주에 네. 그 국회의원으로 그때 출마를 했다가 2020년도에 여기 2020년. 2000 이게 20대 때 국회죠? 20대 때. 아, 2016년. 네네네. 2016년. 12년에 비례대표가 됐고요. 네, 그렇죠. 비례대표 4년하고 남양주에 네. 16년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죠. 그때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을 받아서 네. 2023년까지 5년간 그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는데 네. 2021년 문재인 때 마지막 그 사면이 됐습니다. 그때 풀어줬죠. 네, 마지막에 네. 사면을 풀어줬더니 남양주 시장에 또 출마를 했어요. 작년 6월 1일 네. 남양주 시장, 그 자기 원래 그 지역구는 김영민한테 뺏긴 거예요. 지가 네네.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5년 동안 묶이니까. 거기 김영민이 뺏지다니까 자기 이제 시장이라도 해먹자 해갖고 네. 작년 6월 1일에 나갔다 주광덕 네. 후보한테 박살 날게 떨어졌죠. 됐죠. 네. 자,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제 지금 방통위 위원을 하겠다고 지금 그 당내에서 뭐 여러 명 했지만 이미 뭐 이재명이 밀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최민희가 부적격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면이 그럴까요? 부적격 문제가 이제 법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네. 이게 보면요. 여기 위원장을 포함해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5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임명권을 어떻게 되냐면요.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게 돼 있고요. 네. 국회가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3명 추천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해야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2명이면 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4명의 위원장이 아닌 일반 상임위원 중에 한 명을 네. 하고요.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 한 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교섭단체가 2명. 네. 그러니까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결격 사유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결격 사유 10조. 처음에 정당법상의 정당 당원이면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두 번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네. 이런 사람도 안 돼요. 근데 최민희는 얼마 전까지 그당 활동을 했잖아요. 네. 작년에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거 아니, 아닙니까? 이재명 저기 뭐 특보단장인가 뭐 미디어 특보단장 아닌가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KBS 이사만 하더라도, 우리 서정욱 변호사 네. KBS 이사 했지만요, KBS 이사는 최근 2년 동안 당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KBS 이사가 될 수가 아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 방통위원은 탈당하고 조금만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점이 달라요. 근데 이게 저는 법적으로 좀 모순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방통위원회가 KBS, MBC, EBS 이사 감사 다 추천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상부기관인데, 거기에 이게 더 그냥 그, 뭐, 저, 조건이 헐헐하다? 네. 이건 좀안 맞는 거죠. 네. 근데 여하튼 이건 법적으로는 뭐딱 걸리는 건 아니에요. 결격사유. 근데 2번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최근 3년 동안에 거기에 뭐 했던 사람인데, 최민희가 이 저기 선거법 묶여 굶고 있고 방송 뭐 패널로 하루에 뭐 서너 군데 돌아다니고 할때뭘 했냐면요. 업계 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네. 상금 부회장을 했어요. 어. 상금 부회장 했는데 이게요. 연봉이 한 1억 8천 얼마 네. 된답니다. 근데 요게 보면 통신업자들이 이게 다이 네, 연합회 그렇죠. 회원으로 있거든요. 그럼요. 그 방통위는 방송통신에 대한 맞아요. 규제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 저기,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있을 때 통신업체가 그 회원이고 거기 회비를 내고, 자기는 그걸로부터 연봉 1억 8천인가 받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 그럼 이게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적격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요, 민주당 사람한테서 제보를 받았어요.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네. 아, 이게 지금 최민희가 이게 지금 결격 사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그 한 6명 정도 이제 그 후보자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면접을 봤거든요. 네. 근데 뭐 최민희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지금 세게 밀어주기 때문에 최민희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근데 최민희가 방송 여기 아까 말씀하신 정보산업연합회 황금 부회장 이걸 맡고 있으면서도 계속 방송에 나와서 패널을 했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네. 배들 돌아가면서 무슨 뭐 저 패널을 했습니다. 특히 그 김용남호 전 의원, 예, 예. 예, 둘이서 뭐 저 짝꿍을 이뤄갖고, 맞아요. 아주 돌아가면서 그냥 뭐 김어준한테 갔다가 KBS 왔다가 뭐 아주 그냥 쌍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한 번도 이 명칭을 쓴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고 없어요. 이게 1억 8천만 그렇지 이때 판공비 등을 합하면 2억이 훌쩍 넘어간답니다. 뭐 차도 제공되지 예. 않아요, 해가.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예.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이 그 선거법 위반에 허위사실 유포로 돼 있잖아요. 그게요. 방통위가 예. 그런 걸 감독하는 단체인데. 그렇죠. 그 아무리 저 사면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그거 있는 전력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2016년 네. 그 비례대표 하다가 이제 남양주로 가고 그때 경기도지사가 남경필 네.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네네. 근데 도지사로부터 자기 지역구에 테크노밸리 설치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음흠. 개뻥을 친 거예요. 아.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돼가지고 벌금 150만 원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피선거권 5년 동안 제약이 되는 네. 박탈이 되는 그걸 한 거죠. 근데 뭐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가 그야말로 가짜 뉴스를 근절하는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아 그 허위사실 공표해갖고 선거 때 그것도 중요한 그 국회의원 총선거 때 해가지고 아이 전과자가 된 사람이 이게 가당키나 하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둘째로요. 지금 이 최민희가 누구 후임으로 들어가냐면 안영환 위원 후임으로 들어갑니다. 예. 근데 안영환 위원은 당시 야당이던 지금 국민의힘에 추천한 인사. 그렇죠. 예. 인사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방통위의 구성 이 의결이 4대 1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야당이 4고 여당이 1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그렇죠. 김효재 위원 혼자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 김현, 그 다음에 저 방통위원장, 네. 그 다음에 김창룡, 최민희. 네. 4명이나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아까 우리 지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방통위 구성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네. 정당이 3명을 임명하는데 대통령 소속단 정당이 해서 균형을 이제 여당 우위로 맞춰놓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방통위는 아니 지금 저 한상혁이는 지금 검찰 저번에 기각됐습니다만은 네. 계속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가 그다음에 야당 당시에는 야당 그 몫이지만 네. 그걸 자기들은 또 야당 몫이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정당 기준이잖아요. 정당 기준이죠. 네? 그리고 과거에 보면요 이자들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야가 정권 교체가 되면 이제 여야가 바뀌잖아요. 네. 근데 2014년이면 박근혜 정부 때니까 민주당 야당 시절이죠. 그때 김재홍이라고 하는 사람 언론인 네, 출신이죠. 있어요. 네. 그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7년에 이제 문재인으로 돼갖고 여당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때도 그 자리 김재홍 자리를 또 자기들이 추천했어요. 네네. 야당 때 추천한 자리를 여당이 돼서도 그거 원래 자기들 몫이니까 그 자리는 그거 자기들 한다. 아. 그러면 이 안형환 이게 이제 저 자유한국당 시절인가요? 네네. 아 그때 한 거니까 아 국민의힘 때 한 거예요. 네. 그때 한 거니까 지금 야당 때 추천했지만 여당에 대해서도 그때 그거는 우리 몫이니까 우리가 그렇죠. 한다. 그게 맞죠.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지금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이게 지금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고 네. 오늘 또 여당에서도 저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를 자격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그, 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부분 안 된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는데도 네. 단독으로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단독으로 통과시켜버렸는데 분명히 이건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통과시켜서 방통위를 사실상 지금 뭐 야당이 그냥 방통위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예. 네. 네. 그 법 제정, 그러니까 여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3명. 네. 야당에서 2명. 그게 이제 나름대로 그 법에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설정해 놓은 네. 그거 아닙니까? 그거를 4대 1로 거꾸로 뒤집어엎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고 저는 참 요거 보니까 쌤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금 부회장 하면서 네. 하루에 서너 번씩만 많게는 대여섯 번씩 방송 다녀올 때 이 타이틀 한 번도 안 썼잖아요. 한 번도 안 썼죠.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네. 왜 문제, 이 최민희가 그때는 이거 쉬쉬했어요. 쉬쉬했죠. 왜냐하면은, 네. 아니, 상금 부회장인데, 뭐 허구한 날에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뭐, 여기저기 뭐 그냥 메뚜기를 뭐 상암동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뭐 어디 나오고 뭐 이러면은 네가 거기 제대로 근무하는 거냐 뭐냐. 그럼, 네. 그냥 등록만 해놓고 너 그냥 돈만 타먹고 그거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면 굉장히 문제 있는 취업이다. 네네. 연봉 1억 8천에다 뭐 판공비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쫄리니까 이 타이틀을 꽁꽁 숨겼어요. 이 타이틀을. 된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 타이틀 저는 그때 어디서 그거 들어서 알았는데. 아니, 누가 민주당 사람이 슬쩍 저한테. 예, 네, 그 당시에 네. 알았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도 제대로 그 문제 제기를 못하고, 본인은 꽁꽁 숨긴 거죠. 상근인데, 상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에 서너 번씩 방송지라고 돌아다니는가. 네. 이거는 뭐 상근을 그만두든지 방송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때 꽁꽁 숨겼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거꾸로 쌤통 이제 이게 자기 발목 잡는 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태는 사례는 있습니다. 옛날 문재인도 그 원자력 그 위원회 당시에 네. 이제 그 야당이 추천했던 두 명에 대해서 계속 임명을 거부했어요. 예. 네. 예,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추천권은 그 국회가 있지만 임명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뭐 최민희가 그동안 방송에 나와서 뭐 헛소리 한 거야. 뭐 저희들 뭐 여러분들 다 잘하실 테니까. 옛날에 저 최민희가 SNS에 올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감독님 한번 올려 주실까요? 자,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당시 이제 침공 관련해서 저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저렇게 비판하면서 저기 보면 푸틴 침공은 일제 침략과 같다. 푸틴은 규탄한다. 그런데 구한말 무능패한 왕과 조정이 일제 침략 못 맞듯이 준비 안 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희생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자, 아, 근데 저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 저거 보니까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올 3.1절 기념사에서 네. 그 구한말에 격변하는 세계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 일본 강점 네. 당하게 됐다. 그걸 가지고 식민사관이라고 그랬죠. 그럼요. 야, 너는 그냥 아주 그냥 오리지널 왕이다, 왕. 저기 봐봐. 야, 일제 준비 왕과 조정이 일제 침략을 못 막았다. 네. 구한말 무능하고 부패한. 네. 완전 식민사관이네. 네. 네? 자기들 네.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식민지로 전락한 원인이 그 구한말 무능하고 부패한 왕과 조정에 있다고 딱 인정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야당의 인사들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는 이야기가 최민희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네. 자기 유리한 것만 자기 꿀 빨아먹을 때만 계속 찾아다니면 왜냐하면 방통위 부위원장이 저 방통위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이미 2018년도 그때 8년도인가 그때 한번 했고 네. 또 이번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뭐 그 신청했던 무슨 교수들 이런 사람들도 다 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재명 딱 옆에 딱 붙어 있으면서 좋은 그 상금 부회장도 하고 또 문재인 때 해갖고 하나 하고 이번에 또 저 이재명한테 딱 붙어서 완전 이재명 그 방탄에 앞장서는 그 이야기 하고 그러다가 또 방통위 해주고 하는 하고 정말 처세가 그러니까요. 정말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때는 문재인 엄청 방송에 나와서 문재인 엄청 저게 되고 네. 나팔수 역할 해야 되고 언제부턴가 이제 이재명으로 권력이 이동되니까 이제 이재명 나팔수 역할하고 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그랬죠. 네네. 성공한 전태일. 성공한 전태일? 야, 대장동 해쳐먹었고 성공했다. 그래. 좋겠다. 아니, 전태일 열사가 무슨 뭐, 대장동 사업을 했습니까? 성남 FC 같은데 광고를 떼먹었어요. 아니, 뭐, 진짜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나요? 그러니까. 예? 기가 막힌 비율을 참, 어떻게 저렇게, 그냥 저렇게 아부를 잘해야 성공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아부. 예? 진짜 이런 인사가 방송에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원장. 더군다나 네. 거기 지금 김현이라고 있습니다. 또. 김현도 뭐 네. 여기랑 50% 100%죠. 네. 뭐 김현하고 뭐 최민희는 두 커플은 아주 그냥 대표적인 그 저기 인물들인데 거기에 또 최민희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방통위가 이거는 뭐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상혁까지도 지금 저렇게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 지금 이들이요 결국은 방송 그 공영 방송들을 다 본인들의 장악하겠다는
그 의도로 가고 있거든. 지금 방송법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방송 지금 이사들을 지금 9명인데. 21명으로 늘려갖고. 예. 거기 시민단체가 다 추천하게 하고. 예. 시민단체 민원연이 바로 이 시민단체예요. 그러니까요. 언론 노련하고. 아, 그리고 KBS 시청자 올려가지고 그냥 그것도 강제 징수하는 걸 그냥 영구히, 예. 영구히 강제 징수할 수도 할 수 예.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제 한상혁 임기도 올 8월에 끝나잖아요. 네. 그 또 국민의힘 몫으로 그때 들어갔던 김여재 위원도 8월이면 끝나죠. 7월이면 네네. 끝나요. 어차피 그러니까 누구야? 누구 하나 남고 이제 김창룡만 남고 아, 아마 김창룡만 김현도 남고. 바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 최민희는요. 문재인도 보니까 2018년 12월에 국민의힘이 그 추천했던 원자력 위원들 있잖아요. 네. 예, 이병령 박사하고 이경우 교수. 이 정확히 285일 만에 네. 예, 법 개정하고 나서 예, 285일 추천 그때만에 임명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최민희가 이제 3월 30날 예, 국회에서 추천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뭐 한 내년 뭐 총선 끝나고 하면 되겠네. 뭐 총선 끝나고 해주던가. 네, 네. 네. 총선 끝나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거꾸로 이제 위원장 우리가 하고요. 네. 또 이제 대통령 두 명, 여당 한 명 하면 이 다섯 명이지만 이 다섯 명이 꼭 다 풀로 완전히 찰 필요는 없거든요. 아, 찰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저쪽 한 명 하고요. 네. 3대 1로 운영하면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절대 뭐 저는 임명 이거 서둘러면 안 되고 이런 인사가 또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국정을 완전히 농단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 미디어 업계를 자기들이 그냥 다 장악해서 가겠다는 것 이상,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죠. 딱 그것이고, 최민희가 그동안 했던 역할들 보면 아주 그냥 뭐 방송에 나와서 정말 제가 진짜 차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방통위 부위원장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공영방송에 있는 좌파 노조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최민희 하여튼 밀어붙여서 뭔가 지금 장악을 못하도록 하겠다? 뭐 자기들을 하겠다? 이런 거 취지 아니겠어요? 제가 재미있는 예측 하나 할까요? 이거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게 되잖아요. 네네. 최민희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내년 총선 다가오는데 네. 이것도 안 되고 출마도 못하고 그럼 최민희 어떻게 할까요? 네. 에이 나 이거 안 해 출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뭐 출마해도 뭐 될 어디 리가 되지도 않겠지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전 하여튼 하여튼 이 대통령실에서 저는 뭐 당도 그렇고 당에서 이거는 정확하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럼요. 오늘 입장 밝혔는데 이런 인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결격 사유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이 두 가지 원칙. 그렇죠. 이게 그 부적절한 단체의 상금 부회장을 맡아서 네. 있었던 원래 이거는 방통위법 위반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배분 위반이다. 네. 여야의 배분 위반이다. 이런 부분들 좀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뭐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뭐 자기들이 의석 많다고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네. 뭐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권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걸 게이트키핑 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그 자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이 부분은 대통령도 실도 이런 입장들을 견지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리면 네. 오늘로써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했던 국민제안 KBS 수신료에 네. 대한 국민 여론 수렴 오늘로 끝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그 들어가 봤더니요. 네. 예, 수신료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한 5만 5천 정도 네네. 되고요. 반대가 아마 2천 정도뿐이야. 아, 압도적으로 네. 게임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대통령실에서 추후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렇게 수렴된 여론을 관계부처에다 보냅니다. 네네. 관계부처라면 방통위도 관계부처가 될 네. 거고요. 또 그 한전은 이제 산업자원부 소속 그 저기니까 네. 거기도 이제 한전에게 앞으로 에 지금 그 저기 전기료 할 때 통합 증수하는 거는 이제 내년 12월인가 계획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은 뭐 파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말아라. 뭐 한전하게. 이렇게 여러 관계부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이제 후속 대책을 만드는 거죠. 일본에서는 최근에 뭐 스타트업 그 사업가가 이 저 수신 안 되는 그러니까 NHK나 이렇게 네. 안 되는 그 저 요금을 안 내는 수신료 안 내는 그 TV를 개발했는데요. 오. 그냥 날개 덧치니 팔린답니다. 팔리고 요즘은요 공중파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각국이 시청료를 대부분 폐지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흐름이 있습니다. 폐지하고 있고 우리 KBS도 마찬가지지만 KBS는 시청료도 받고 예. 광고도 하고 아, 뭐 골목 가는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연봉 억대 1억 대 이상이 60%입니다. 예. 그런데도 저런 식의 방송을 하고 있으니 더군다나 대통령 지난번 일본 갔을 때 일장계담만 인사했다고 거짓 방송을 해놨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수준의 방송을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지금 저 시청률을 갖다 딱따방 내겠습니까? 그럼요. 2,500원씩. 예. 그럼 뭐 반드시 안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